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말의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 명성황후, 자, 이 민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이 외척 세도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흥선대군의 추천으로 중전으로 간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흥선대군이 고종의 나이가 스물이 넘자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게 되죠. 이때 이제 왕비가 고종을 도와서 정치에 많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요. 서구 열강, 미국, 영국,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프랑스 같은 주요 열강과 우리 조선이 근대적인 수교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선의 뭡니까?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 추진에도 많은 관여를 하죠. 대표적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는데도 사실 관여를 합니다. 나중에 이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을 대우받고 있던 이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1882년 그 유명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 당시에 이 왕비는 구식군인들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자 자신의 친정이 있는 여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왕비는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모군란, 구식군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김옥균 등의 개화당이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왕비는 청나라 세력을 또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정치 개혁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이로부터 10년 뒤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 측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뭡니까? 우리 조선을 자신들의 어떤 보호국으로 삼으려고 이제 야욕을 뻗쳐오죠. 이때 이제 왕비는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은 자신들의 어떤 조선 장악에 걸림돌인 이 조선의 국모 왕비를 낭인무사를 동원해서 매우 아주 야만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895년 10월 8일에 그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왕비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명성황후로 추존을 받게 됩니다. 사실 자, 이 민왕후,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청이라가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개혁의 추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정을 낭비하면서 사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재정을 탕진했다는 평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정말 나라를 망친 왕비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약소국으로서의 어떤 우리 조선이 강대국들, 서구열강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그래도 자주와 독립,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교라고 하는 길에서 그 해법을 모색했던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의 정치에 대해서, 명성황후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